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을 그린 민화.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그림들을 보고 있노라면 신선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이곳 보은에는 우리의 그림, 민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조금은 특이한 민화 갤러리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자리한 특별한 공간을 만나러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짙푸른 녹음이 초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속리산 자락. 이곳에서 특별한 장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풍자와 해악이 담긴 우리의 민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뿌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보은의 조자용 민문화관을 소개합니다. 보은의 자랑. 정이풍성과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조금 특이해 보이는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풍경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이곳. 무얼 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산세에 좋은 곳에 이렇게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네요. 네. 참 반가운데요. 이곳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 이곳은 옛날에 그 80~90년대 에밀레 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든 분이 조자용 선생님인데 이분이 2000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방치가 돼서 많이 이제 좀 안 좋아졌는데 재작년부터 그 제자들이나 인척들이 모여서 이 다시 좀 이걸 어떻게 살려보자. 그래서 이제 조자용 민문화관으로 재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태어난 옛 에밀레 박물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긴 했지만 90년대만 해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박물관이었고 90년대는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체험 공간으로 캠프를 운영하던 곳이에요, 박사님이. 그래서 뭐 삼성 직원들이라든가 탤런트 오리엔테이션도 하던 곳이고 또 아이들 그 부모들하고 같이 오면 어린이들 민화 그리기도 하고 도깨비 그림도 그리고 이런 그 체험을 하던. 문화관 입구에는 조선시대 생활상과 관습을 담은 옛 민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조자용 선생이 모아놓은 귀한 보물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깨비 할아버지라 불렸던 조자용 선생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해방 후에 그 미국 선교사들을 따라서 미국 가서 건축가가 되셔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다 망가지고 그랬을 때 유명한 건물들, 뭐 동산병원이라든가 경북대학교, 미국 대사관저 그런 건물들을 건축하신 유명한 그 건축가신데 미국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한 건축가면서도 일찌감치 우리의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깨우쳤던 조자용 선생. 살아생전 거액의 사비를 들여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민화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집한 귀한 민속 자료를 전시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민문화는 도대체 뭘까, 우리의 뿌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걸 찾다 보니까 민화라든가 도깨비라든가 또 삼신사상이라든가 장수바위 이런 걸 이제 연구하게 돼서 수십 권의 책을 내신 분이에요. 건축가 조자용 선생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문화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지은 옛 에밀레 박물관. 돌과 나무로 만든 자연 친화적 건물들은 민화 전시 공간을 비롯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는데요. 뒤로 들어와 보니까요. 야외 공간이 정말 넓어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했었나요? 아, 여기는 사실은 요 앞에 지금 여기 풀밭이 있는데 요 장소에 저런 건물들이 아홉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자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 저녁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강의 듣고 그리고 나서는 사물놀이 하고 흥나면 소고 하나씩 다 들고 다 같이 그냥 흥이 나서 흥풀이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아직도 넓은 공간 곳곳에서는 과거에 전시되었던 조자용 선생의 귀한 수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멋진 조각 작품이 있네요. 도깨비 맞죠? 네. 좀 무섭기도 하고요. 무서울 거 없고요. 도깨비는 귀신이 아니에요. 도깨비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귀신을 오히려 쫓아내는 그런 게 왕도깨비예요. 이게 백제 왕도깨비인데 조박사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옛날 그 서적이나 그 기화에서 그 백제 왕도깨비를 그대로 스케치를 해주면 그대로 목각을 한 월드컵 때 붉은 악마, 그 치우, 네. 그게 도깨비거든요. 그래서 치우 천왕 그것도 도깨비하고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지켜주는 거죠. 무서웠는데 다시 보니까 또 친근하네요. 그래요. 일본어는 온이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인데 우리는 이 왕도깨비는 귀신을 쫓는 좋은 거예요. 도깨비. 네. 좋은 거. 조자영 선생은 도깨비를 비롯해 단군 신화, 삼신사상 등 우리 민족의 뿌리랄 수 있는 전통 문화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실내 전시장인가 봐요. 옛날에 이제 전시했던 전시장이기도 하고 강의하면 이제 실내 강의실이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조자용 선생님께서 민화를 많이 수집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민화 그림인가요? 그러니까 좀 이거, 특이한데요. 민화식으로 그린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원효 의상 대사 아시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두 분이 주무시잖아요. 근데 이제 원효 대사가 목이 말라서 물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먹고서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바가지 안에 있는 물을 먹은 거죠. 그 얘기 아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조박사님은 어떤 그 옛날 우리 책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원효 대사를 깨우치게 해주는, 그러니까 돌을 깨우치어주는 도깨비예요. 그래서 도깨비 장난, 도깨비 조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효는 도깨비한테 돌을 깨우쳐서 그 얘기를 민화로. 그 송규태 씨라는 그 지금 제일 그 큰 그 민화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문화훈장 받으신.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스케치를 해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이 해골을 도깨비가 가져다 놨나 봐요. 그렇죠. 그럴지도 모르지. 잘돼 몰래. 그래요. 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전통 문화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받곤 했죠. 조자용 선생은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도깨비나 삼신 할머니 등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감춰진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민화 작품이 꽤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 98년에 여기가 그 홍수가 나요, 보은에. 그래서 소장하고 계셨던 대부분의 민화가 다 젖어가지고 그냥 걸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위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하여튼 우리가 좀 있는 것만 다 찾아서라도 스케치하는 거라든가, 원고라든가,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하고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도깨비 할아버지의 열정과 애정이 담긴 건물들. 하지만 선생이 돌아가신 후 워낙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탓에 예전처럼 전통 문화를 알리는 기능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지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화재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고치기는 너무나 힘들고 부분 부분 차근차근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그 조자용 박사님이 꿈꾸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에 부합하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조자용 민문화관은 이곳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는 반가운 민화 전시회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자용 민문화관 재개관을 하고서 첫 기획전을 함께 하시게 됐네요. 네네. 어떤 인연으로 함께 하시나요? 네, 제가 조자용 선생님을 뵌 거는 한 30년 전쯤 돼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여기 와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조자용 선생님이 민화회라는 걸 조성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답사 모임에 회원으로 있었었죠. 그래서 이 자리도 30년쯤 전에 조자용 선생님께서 여기에다가 민화를 상설 전시하셨던 곳이에요. 그거를 계승한다는 말씀을 듣고 또 기꺼이 저도 여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풋풋한 청춘 시절,
선생과 함께 민화에 대해 공부하던 미술학도. 민화 작가의 꿈을 이룬 엄미금 작가는 조자영 민문화관 재개관을 기념하는 첫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원래 민화는 채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원래 본이 있는 그림인데 저는 이제 조금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화 자체의 그림에 해바라기 꽃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해바라기 꽃을 넣어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옛 민화를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민화를 시도하고 있는 엄미금 작가. 특히 어린 왕자가 등장하는 민화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매력 넘치는 작품 중에는 조자영 선생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있다는군요. 이 작품은 일단 사이즈가 정말 큰데요. 그 와중에 호랑이 정말 귀엽네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이 그림은 모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인데 제가 임무한 그림이에요. 네, 조자영 선생님 이 원본을 60년대에 이걸 구입하셨는데 자동차를 내어주고 그림 먼저 입수했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호랑이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액을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저기 위에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정서에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달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재개관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도 열렸습니다. 날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예술공장들과 주최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인데요.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이런 공연을 잘 즐겨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셔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특별한 자리. 이날 행사에서는 서예가 이동원 선생의 큰 붓 퍼포먼스도 볼 수 있었고요. 국악관현악단, 더불어숲의 흥겨운 국악 연주까지. 이 공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관객들의 흥도 정말 뜨거웠는데요. 하필이면 왜 자기 전통을 깔아 뭉개고 서양식으로만 받아들이냐. 자기 문화의 배경만 딱 주는 것이고서 이것만 개발해서 나가면 내가 세계의 우뚝을 갈 수 있다. 미국에도 문제는 아니다. 그럼 흥미를 만날 거로 향해야 그렇다 하는 자세히 생기더라고. 도깨비를 사랑한 멋쟁이 할아버지 조자용 선생의 숨결과 함께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 조자용 민문화관. 오랜 인구의 시간을 보낸 이 공간이 새롭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 이곳에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